과 세월을 주제로 노래를 들었습니다. 여러분 뭐 인생이나 세월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세월 앞에 장사가 있겠습니까? 우리가 겸허하게 그 세월을 받아들여야 됩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희노애락 중에서 슬프고 서러운 일을 빼고 그리고 기쁜 일만 살 수 있을까? 그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되도록이면은 슬픈 일을 줄이고 기쁘게 살려면은 기쁜 일이 많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? 제 생각에는 욕심을 버리시면 됩니다. 욕심을 버리시고 그리고 나도 생각하지만 나보다 남을 조금 더 생각하면 참으로 좋습니다. 그것을 우리가 다 느끼는 날 우리는 아주 평화롭고 즐거운 세상에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.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? 오늘 가요 무대는 여기서 여러분과 작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, 댁에 계신 여러분, 또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, 해외 근로자 여러분, 내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정든 사람 며칠 안에